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전실 입구에는 벤치를 구성해 편리성을 더해주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세련되게 꾸며주었네요. 그레이톤 베이스로 차분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하였으며 현관장 하부와 오픈장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 은은하게 공간을 밝혀주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슬라이딩 도어와 투명 유리를 선택해 현관을 더욱 길어 보이도록 개방감 있게 연출하여 감성적인 무드와 세련된 공간으로 꾸며준 용호 LG 메트로 시티 72평 현관 인테리어입니다. 비앙코 패턴 타일과 어울리는 골드 포인트를 통해 밝은 분위기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행잉형 현관장은 손잡이 없이 깔끔하고 간결하게 꾸며 주었으며 맞은편에는 팔각 골드 프레임 거울과 천장에는 돌출형 조명을 설치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려 주었네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에 투명 유리를 더한 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주어 개방감과 밝고 화사한 느낌을 잘 살린 대연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46평 현관 디자인입니다. 긴 현관을 그레이톤으로 모던하게 연출하고 행잉형 타입의 현관장 아래에는 간접 조명을 더해 무드있게 공간감을 살려주었네요. 현관장에는 우드 오픈장을 추가하여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네요.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을 통해 옷 매무새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공해 주었고 벽면에 단차를 두고 간접 조명을 넣어 세련된 공간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타입으로 개폐 공간 없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화이트 프레임에 불투명한 모류 유리를 추가해 공간을 분리하여 깔끔하고 모던하게 디자인한 용호 56도 SK뷰 69평 현관입니다. 현관이 넓어 양쪽에는 수납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쪽 벽면에는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반대편에는 오픈장을 구성해 소품으로 꾸며볼 수 있겠네요. 수납장 하부 공간과 오픈장 그리고 천장 조명을 모두 간접 조명으로 시공하여 밝고 화사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네요. 중문은 간살 패턴 원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했는데요. 현관 방화문과 동일한 우드톤으로 일체감 있게 하였으며 편안하면서 매력있게 연출시킨 용호동 GS 하이츠자의 56평 현관 인테리어입니다. 고객들 취향에 맞춰 다양한 부산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